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무지우리 파크에서 조지아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8월 11일인데요. 오늘 1일 코로나 확진자가 약 5,300명이 왔습니다. 어제 5,600명을 넘었는데 8월 말 9월이나 가야 한 5,000명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0일서부터 8월 10일서부터는 5명 이상 야외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결혼식, 장례식, 각종 행사들, 단체 행사들을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을 비롯해서 식당들도 밤 12시가 넘으면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10월 중순 이후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지자체 선거로 인해서 좀 규제는 현재는 안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규제가 더 생길지 지금 뭐 되게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현재 화이자 들어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등에서 백신 접종, 조지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 백신 접종을 잘 맞고 있지만 여러모로 코로나 확진자들의 증가, 그 다음에 응급 환자들도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상이 부족해지는 그런 일까지 지금 발생하면서 좀 남국의 아주 최고의 위험한 시기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아는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이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법인 소득세, 즉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이득을 가져갈 때만 법인 소득세를 냅니다. 급여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보통 초봉 대입 초봉이라고 했을 때약 200불에서부터 한 400불, 500불 정도 내입니다. 근데 다만 세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20%, 그다음에 세금 플러스로 따지기 때문에 약 25%. 그러면 200불이라고 했을 때약 250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달러가 많이 오르면서 조지아 급여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라리로 조지아 현 라리로 주다 보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현재 아랍이라든지 주변국에서 들어오지만 연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870만 명씩 왔었습니다. 조지아 인구가 370만 명인데 870만 명의 외국인이 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GNP의 약15% 나 이상을 좀 관광 수입으로 창출했었다가 그로 인해서 지금 총리는 더 이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를 봤을 때 아마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규제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됩니다. 조지아에서 뭐 다양한 장점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또 가장 좋은 거 하나는 치안도 좋고 또 하나가 바로 뇌물이 없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찰, 회계사, 회계, 세무, 뭐 국세청, 어떠한 관공서에도 뇌물을 줄 필요 없이 투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언더머니 자체가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사업하기 되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모든 게 진행됩니다. 외국인이라 그래서 특별한 불이익도 없고 또 특별하게 주는 혜택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절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지도 자동으로 발부되기 때문에 그 자동 발부받은 딱지로 벌금을 내면 되고요. 그것도 또 10일 안에 벌금을 내게 아, 되면 그럼. 20%로 또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기 특히 요즘은 비디오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경찰도 찍지만 속도계, 그다음에 차선 위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 촬영을 많이 합니다.
조지아가 일반 여행으로 오거나 또 사업하고 상관없이 거주하기는 아주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지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산당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산당 문화를 깨뜨리는 것도 어렵고 한국처럼 열심히 하지 않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월급 올려달라 그럴 때 화냅니다. 막 성질 내고 그럼 자기 월급 올려달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그 막가파식의 그 딜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인구가 한 350만 명밖에 안 되고 상류층과 일반 중산층이 많지 않습니다. 상류 딱 양분화 있다 보니까 시장도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여유롭게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괜찮지만 막상 어떤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조지아 사람들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저야 지금 벌써 뭐한 10년이 넘게 조지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번번이 많은 힘듦을 느낍니다. 또 너무 남자들이 너무 많이 친해지게 되면 또 수시로 돈을 꿔달라 그런다든지 손 빌려가고 그리고 또 일을 잘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돈 쓰게 만들고 저렇게 해서 돈 쓰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직원을 오래 데리고 있기가 좀 무서운 경우들도 많고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뮤지리 파크는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케에서 가장 중심대로인 짭짜바제 대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짭짜바제 대로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공원 조성이라든지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는 살아가는 길은 좋지만 막상 비즈니스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장입니다. 2018년 걸어서 세계 속으로 천연 당시 여기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알려진 것들이 많은데 저 귀에 꽂혀져 있는 인식표 같은 경우는 광견병 예방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조지아 개들은 사람 보고 치지도 않고 아주 편안합니다. 또 10위입니다. 이제 짭짤바제로 나가는
입구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카페가 조성되어 있어서 우선 식사도 가능하고 커피, 또 뭐 맥주 이런 것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100명가량 됩니다.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한인은 약 한 50명가량 되고요. 많을 때는 200명가량 있었습니다. 여행 관련 가이드, 여행사, 한식당 뭐 이런 한인들이 있어서 전체 한 200명가량 되었다가 현재는 이제 100명 미만으로 내려갔고요. 대부분 기업인,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제르바이잔 쪽 관련돼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한인의 경우 비자 기간이 360일이지만 혹시 거주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약 10만 불, 그러니까 뭐 1억 몇천 되겠죠. 예,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1년 거주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년씩 5년, 1년에 한 번씩 5년을 주고 6년이 넘으면 그 뒤에는 영주권 형태로 5년씩 줍니다. 시내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곳곳에 방범대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도 좋습니다. 라마조바. 아, 잘리안 라마지아신. 그 외에도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거주증을 내주는데요. 요즘은 까다롭게 해서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따지고 NGO로 해서 선교사님들 들어가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현재 거주증들이 많이 거부됐습니다. 바로 이제 위에들이 짭짭하게 되는 겁니다. 조지아는 3대가 같이 살아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아이들 잘 돌봐줍니다. 조학생 대부분들은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동화 속 주인공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짭짭하게 이 버스 전용 차선.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 구두일이라는 마켓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구두일이 오른쪽에 보이는 유리 큐브처럼 생긴 건물이 있는데 있는 게 지하에 구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요소, 이요소라고 그럴지 요요소라고 할지 요요소, 저게 중국 제품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판매하는 짝퉁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데입니다. 아주 모델들도 한국 사람 해놓고 무슨 코리아 해서 곳곳에 한국말도 써놓고 한국 이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지아는 요 발음이 없습니다. 요 발음이. 그래서 한국으로 하면 요요소가 되겠지만 조지아 말로는 이오이오소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짝퉁을 파는 중국 3점 이오소, 이오이오소. 이게 이제 지하의 구두이. 그리고 또 저기에 가면 또 콘스탄틴 꽃대, 콘스탄틴에 나오는데 꽃대라는 장군이 있는 동상이 있는 저기 또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 저 산 능선 위에 올라가면 골프장 18홀과 왼쪽으로 가면 18홀과 9홀 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버스장 차선 짭짭하지. 요즘은 서브웨이도 있고 아이폰 매장들 많습니다. 여기서 아이폰 수리, 그 다음 저 밑에 한국 최근에 들어온 베스킨라빈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KFC 있고, 여기 이제 지금은 여기 조지아 뱅크 익스프레스장 24시간 일요일날도 합니다. 27시간 하이퍼 매장들, 중국이 투자해서 만든 아시스 뱅크, 이제 일리아 짭짜바제 15번지. 19번지 지나서 왼쪽에 버거키. 우체국, 그리고 마키. 핸드폰 유심카드는 이 마키께 가장 조지에서 잘 터집니다. 짭짜바지에서 들어가는 뉴지리 파크 입구입니다. 간혹가다 젊은이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곳은 또 대학이 많습니다. 일리아 짭짜바지의 대학, 티빌리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티빌리시 주립대학, 지금 보이시는 데는 신문방송과가 있는 다비드 아그마샬레벨리 대학. 여기 이제 방송 제작과 한국으로 따지면 신방과 같은 대학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